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세 사기 대책 긴급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 대응센터 홍성국 센터장입니다. 며칠 사이 잇따라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청년 세입자 세 분께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들과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작년 11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올해에는 2월에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전 정권 탓이라고 정쟁화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언론이 악화되니 여론이 악화되니 이제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거주 주택에 대한 경매 보류를 얘기했습니다만 보수 언론마저도 오늘 조간에서 경매 중단은 산소 호흡기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등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9개월 동안 모른 채 하다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책 마련에 황급히 움직이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른으로서 피해자분들과 청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정책위원회 의장님 오셨습니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최인호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님 오셨습니다. 맹성규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부동산폭탄 대응단장님 오셨습니다. 조석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님 오셨습니다. 또 피해지역 의원님들과 지역위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서울 강서구갑 강선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인천 동구 미추홀갑 허종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인천 동구 미추홀을 남영희 지역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럼 김민석 정책위 의장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절박한 문제를 넘어서 생사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저희들이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모든 대책은 생긴 피해에 대한 구제와 지원과 보호를 철저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사 문제라는 관점에서 생긴 문제를 철저하게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관점입니다.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준비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하나하나 앞으로 계속 보완해서 풀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간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국토교통위에서 책임있는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우선 실효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전세 보증금 반환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화하겠습니다. 또 재발되지 않는 재발방지책을 실질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관련 법들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4월 중으로 국토교통위에 상정하고 심의해서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만 대책이 거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대책이 유효하기 위해서 법뿐만 아니고 정책이나 또 기관 신설 등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대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성주 정책위 수석 부의장님께서 전세 사기 방지 및 사기 피해자 보호 대책 기자 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세 사기와 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피해 청년 세 분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헌법과 주거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전 국민의 주거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의 최종 책임이 있음을 천명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무한 책임 의식을 갖고 전세 사기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즉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 방지 대책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세 사기 방지 구제 범정부 대책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재반 구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촉구한다. 전세 계약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일정액을 지원하여 임차인도 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증금의 한도를 올리고 전세 반환 보증보험료 전액 지원도 추진한다. 두 번째, 사기 피해 구제 대책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해당 물건에 대한 경매는 중단시킨다.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채권 매입한 후에 피해 금액을 선보상하고 채권 매입 기간이 경매, 공매, 매각 절차 착수 등으로 회수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조호섭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한다. 전세사기 피해 입증 시 무주택 여부, 소득 제한, 임차 보증금 한도, 전용 면적 등과 무관하게 아무 조건 없는 긴급 저리 대출을 시행한다.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 변제 금액을 대폭 올린다. 국가와 지자체의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피해 방지기구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상임위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자 구제 관련 법률을 조속히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 접수센터를 발족하여 전세가구 지원에 노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거권 보장 TF를 구성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종합주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대책을 준비해 주신 맹성규 의원님과 조우섭 의원님께서 대책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맹성규 의원님께서 그간의 경과 보고와 대책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수레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맹성규입니다. 지난 3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폭탄 대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과 법안들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극단적 선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네 차례 대책 발표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돌려받는 것입니다. 우리 당 조호섭 의원께서 이른바 선지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도록 햄코 등의 채권 매입 기관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우선 매수하는 방안의 특별법도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사기 문제는 이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돼도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특히 정부는 사회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행정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밥을 지어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절대로 전세 사기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조호섭 의원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호섭입니다. 깡통 전세 전세 사기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민주당 정책위가 발표한 대책들이 실효성 있고 신속하게 추진되어서 우리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절망적 현실을 풀어속히 극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피해자 대책위와 함께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 그리고 경매 중단, 우선 매수권 보장 등의 요구를 수차례 해왔습니다. 정부가 어제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왔던 경매 중단 보류 검토를 뒤늦게 발표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의 선수의 채권자인 은행들의 경매 매각 기일을 당분간 연기하는 것으로만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달 30일에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은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자력으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채권 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수해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국토부와 지자체가 피해 제사를 통해 임대사업자별 피해 세대, 국세, 지방세 등 우선 선수의 채권, 회수 불가한 보증금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채권관리 공공기관이 주택보증, 도시보증공사, LH 등이 협업해서 피해 상황을 반영한 가격으로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을 평가에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2, 3년에 걸쳐 경매, 공매, 파산 등의 방법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신청권, 우선 매수권, 우선 변제권 등을 행사해 임대주택을 매입한 뒤 다시 환가하거나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보증금 채권 매입 대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최근 성행하고 있는 대규모 조직적 전세사기의 경우 대부분 주택에 거액의 선수의 채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여러 채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임차인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만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특별법을 통한 집단 권리 구제만이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의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 자리에 와주신 기자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손을 들으셔서 그 뒤에 먼저 발표하실래요? 네, 그럴까요? 아, 그러면 피해 지역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천 미추홀, 미천 동구 미추홀 갑 허종식 의원님께서 코멘트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인천 미추홀군데요. 그 전세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물론 이제 선곡으로 보면 제 옆 동네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저를 많이 찾아왔었어요. 찾아오신 분들, 또 그 전세 피해 대책에 활동하신 분이 중에 한 분이, 서른 살 되신 분이 가장 먼저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번에 전세금이 7천만 원이었는데 받을 길이 없다. 그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대책이 말도 안 된다. 이런 요소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로 돌아가신 분은 27살짜리 청년입니다. 너무나 아쉽죠. 이분은 엄마에게 2만 원만 달라는 문자를 보낸 분입니다. 이 돈을 갚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공장도 다녔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 공장도 포기한 분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분한테 해준 것은 유일한 게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도세 안 내면 수도세 끊겠다. 이 개고장 버린 겁니다. 안타깝죠. 최근에 돌아가신 분은 30대 여성인데 이분도 역시 9천만 원에 계약에 사신 분인데 이분은
2010년 강도 아시안게임 국내 최연소 육상선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를 제외하고는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분들의 이렇게 사람이 죽고 사는데 우리 정부는 은행권 부실, 허그 부실, 개인 간 거래다 이런 이유로 지금 전세 사기 피해 소극적입니다. 저는 정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 빌라왕, 건축왕 이런 사람들 재산을 추적해서 구상권 행사하고 지금 있는 그 나홀로 주택이나 빌라를 매각하거나 인수하면 그렇게 큰 손해 보지 않고도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다. 특히나 이 정부가 그렇게 쳤던 법인세이나 종부세이나 양도세이나 이 노력에 10분의 1이라도 했다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거는 정부가 정말 맹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선 변제금도 이렇게 어려운 처지가 있다면 지금 2,800만 원, 뭐 2,700만 원 이렇잖아요. 5,000만 원 올렸어도 죽었었겠느냐. 사람이 극단 선택을 했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 정부나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하면 됩니다. 저희도 정부 여당도 정말 말로 그만하고 이제 좀 대책으로 아니면 직접 좀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은 뭉클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동구 인천 동구 미추홀 을 남영희 지역위원장님께서도 코멘트 해주시겠습니다. 네, 혹시 이분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청년들이 추모하는 추도식이 지역의 주안역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청년들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더 이상 죽지 말자는 그 다짐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서 더 이상 그 말씀이 없는데요. 지금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방안이 없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법망을 피해가는 그런 사기 행각에 대해서 구제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 피해자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국회에 정말 요구하고 싶습니다. 시일을 좁혀주시고 더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 제정해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사람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영 의원님. 그러면 기자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성명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끝에.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정윤주라고 합니다. 그 오늘 정부 여당에서도 이제 좀 대책 같은 걸 마련을 했는데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조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기자회견만 보면요. 5번이랑 6번에 뭐 긴급 저리 대출을 시행한다. 그리고 소액 임차인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 변제 금액을 대폭 상향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 여당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건가요? 이 부분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는 이제 야당이고요.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서 조율된 정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야당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받아서 이거를 당 차원에서 채택한 후에 정부에 촉구하고 입법 사항은 직접 민주당이 나서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5번, 6번 같은? 이 중에는 뭐 입법하지 않고서도 정부가 받아서 시행하면 될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에게 촉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분. 네, 가운데. 네, 동아일보 김은지입니다. 이어지는 질문인데 입법도 따로 또 준비하시는 게 있다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내용이 있고 예, 국토위 간사 최진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최대한 입법화되는데 신속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내일 당장 상임위 전체회의가 있고요.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여러 원님들께서 정부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 또 신속한 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정부 측이 지금까지 해온 대처가 상당히 미온적이고
이따는 억울한 투급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부분에 여러 가지 따지고 묻겠습니다. 우리 입법과 관련해서는 오늘 발표하신 조호석 의원님께서 3월 30일 날 아까 말씀드린 안을 발의한 바 있고요. 심상정 의원께서 4월 3일 날 또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관련 법으로 허종식 의원께서 임대주택 등록 제한 내용을 하는 법이 발의되어 있고요. 공인중개사법과 관련해서는 서영 의원이 발의했는데 이미 국토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상정이 안 된 법안들은 4월 중으로 상정을 시켜서 국토소위에서 1차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고요. 또 정부나 여당에서 발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들도 최대한 빨리 협조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최대한 입법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가장 민생의 가장 핵심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협치를 이루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법안 관련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 더 드리면 임대차 계약 피해 방지 기구 신설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금 법무부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정부 부처가 참여해서 피해를 방지하는 문제 그리고 제가 대표 발의해서 이미 넘어가 있는데 법원이 반대해서 이제 안 되는 게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즉시 계약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법무부도 찬성을 하는데요. 지금 법원이 반대를 하고 있고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일호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저희들이 야당과 여당과 최대한 협조를 해서 관련되는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마치겠는데요. 꼭 우리 언론에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는 이런 거 예상을 하고 지난해 11월 달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당대표와 우리 당 수뇌부들이 전부 방문을 해갖고 성취를 듣고 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올 2월 달입니다. 그래서 서울 강서구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가서 직접 의견도 청취하고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입법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게 이제 입법이라는 게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보니까 좀 부족했던 점이 이번에 이런 참사로 이어졌다라는 점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더 빨리 못한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이거는 전세 사기 피해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길게 보게 되면 역전세라는 게 전국적인 현상으로도 일부 지역에서 나오고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런 과정 속에서 취약계층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구제하는 많은 법률안들이 이미 발의가 돼 있는데 좀 더 언론께서 좀 저희 민주당의 노력을 사회적으로 좀 부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 뭐 예 끝내기 전에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누군가의 불행으로부터 시작한 사태지만 그분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 저희들은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피해자의 절박함에서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당은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되고 그다음 근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사기 피해를 막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 개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긴급한 대책을 먼저 좀 발표를 좀 해드리고 방해 후에 저희들이 TF를 설치해서 자가든 월세든
전세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